앞으로 제한 속도가 70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 이내로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모드가, 테슬라 자율모드가 엄청나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차가 앞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천천히 앞차를 맞춰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이슈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에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CPI 지수는 6, 예상치가 6였는데 6.0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CPI 지수 나오기 전에는 0.5가 유력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0.5는 아예 없어지고 0.25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리 동결이 3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대단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로 유럽 은행이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이슈로 뉴욕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데, 연준도 최근 은행 부도 사태 관련돼서 많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번에 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더 되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인데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내년에는 부동산이 상승 모드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영원히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올린 게 거의 고점입니다. 이제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갈 곳이 있다고, 언제 고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이 호재를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고기비를 넘어가면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들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주저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잡기는 어렵고 거의 무릎선에서 부동산을 잡아야 합니다. 바닥은 누구나 잡고 싶지만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은 무릎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이 없으면 집 한 채는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시내라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혀도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핸들과 엑셀과 브레이크를 넣고 천천히 앞차를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율주행 차를 특히 테슬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 위험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사고 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폭등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테슬라 블루리스트인 캐시우드가 테슬라 1800불 간다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1800불 안에는 외생주가 1800불에는 저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과 테슬라 봇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 전기차만 1800불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180불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배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자율주행이 성공하면 못해도 20, 30배는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투자하면 최소 20억에서 30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딴 뭐 노후 준비랑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1억만 투자해 놓으면 노후에 아주 편하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월급 탔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노후 걱정 없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치도 좋고 이제 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더워 외투를 벗고 이런 티 하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은 날씨에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럴 때는 자율주행 모드로 넣고 아주 편안하게 앞차를 맞춰서 앞차가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빠지면 빠지고 아주 편합니다. 기존에 저는 가솔린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아주 피곤합니다. 브레이크, 악셀을 반복적으로 밟아야 하고 그리고 핸들도 꼭 잡아야 차가 갑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차가 막히면 만만치 않게 지출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테슬라 차는 핸들 넣고 브레이크, 악셀 밟을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값도 쌉니다. 전기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전기 비용이 거의 5만원 이내로 한 달에 타고 있습니다. 삼성 EV카드는 70%까지 전기 충전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넣으면 결제가 3,000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을 넣으면 거의 60% 70% 충전이 되는데 3,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3,000원 하면 일주일은 탑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모드로 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막히고 있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넣고 핸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는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막혀도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테슬라 관련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인도량이 발표되었습니다. 인도량이 기존의 시장의 예측치는 42만 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에 42만 대를 넘어 42만 3천 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42만 875 대 나왔는데요. 엄청납니다. 생산은 무려 44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1월달, 2월달 중국의 설 명절과 춘추 여러가지 셧다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3 디비전을 하기 위해서 셧다운을 했는데도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2-3분기에는 특별히 셧다운 같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2분기 생산량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인도량도 40만 대 정도 하면 많이 할 거라고 이야기한 어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시장에 예측치인 42만 대 넘어 42만 3천 대나 생산하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주가 좀 소폭 또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저가일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결국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입니다. 저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사보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5년 후에 5배 이상 수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주식 수량을 모으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있는 돈 범위 안에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테슬라는 빅테크 애플이 지금 1위인데 애플을 뛰어넘어 전세계 1위 회사가 될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엄청난 수익 창출할 게 많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 그 테슬라봇, 그리고 전기차가 있는데 테슬라봇이 전기차 시장에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테슬라봇 이번에 선보였는데 투자에 인베스트 데이 때 선보인 테슬라봇은 엄청나게 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AI 데이 때 보여준 테슬라봇이 아닙니다. 완전히 갖춰져 있고 도구도 만들어서 볼트를 조이고 테슬라봇이 테슬라봇을 조립하는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봇이 양산되면 테슬라 라인에 투입돼서 지속적으로 조립할 것 같습니다. 생산 라인에 투입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엄청난 생산 효율이 나옵니다. 사람이 투입됐을 때는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봇은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그러면 생산 효율이 엄청나게 되면 생산 효율이 높다는 것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10에서 15% 테슬라 가격을 인하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하해 경쟁사를 다 씹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사는 좀 전기차를 팔아서 흑자가 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포드는 10%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주로 생산업가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다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력은 배터리에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냐인데 테슬라는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가 본격 양산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50% 삭감된 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가 멕시코가 조만간 착공식을 하고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될 차세대 저가용 차량 25,000불 이하의 차량을 발표하고 마진은 30% 이상 할 수 있는 차량을 발표하는 순간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테슬라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가팩에서 흑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는 메가팩 수익률이 전기차보다 많게 나올 수 있다는 어널리스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결국 전기차보다 메가팩과 그리고 테슬라 보수로 큰 수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노브테시가 하면 노브테시는 15배랍니다. 전기차 시장에. 이제 테슬라는 초기 단계입니다. S스루프의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진화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재 전기차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한국에만 봐도 거의 10%가 안됩니다. 거의 8%라고 하는데 그게 30%만 돼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투자를 했으면 최소 100배 이상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테슬라도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목표는 2천만 대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만 해도 2,200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천만 대만 생산해도 10배 주가 상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만 투자해도 10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입니다. 이건 자동차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메가팩을 하면 곱하기 2 그러면 20배입니다. 거기다 테슬라 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여기는 테슬라 봇은 거의 15배, 20배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테슬라 봇 성장성이 얼마인지 대충 따져나와도 5년, 10년 후에 테슬라 주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출시했을 때 그때 투자하는 걸 많이 후회하고 아마존도 책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를 시작했을 때 아마존을 투자하는 게 많이 후회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였고 애플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다 놓쳤고 이제 남은 건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아마존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10%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번에 발표한 인도량만 해도 작년 대비 36% 성장한 겁니다. 36%는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36% 50% 성장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경기 불황이 끝나면 50%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경기 불황 시기에도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추고 인하 쪽으로 멈추면 가면 소비자가 차를 살 때 그 금융 비용이 금융이 적게 되기 때문에 차의 수요가 많이 듭니다. 현재는 금융 차를 할부로 했을 때 할부 금융이 한 7%까지 됩니다. 7%이기 때문에 거의 차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 이하, 3%, 4% 정도의 할부 금융이 되면 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세를 보고 조금씩 사 모으시면 결국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이야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